안녕하세요. 유럽팀 홍성현입니다. 저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사역을 했고요. 저희가 한 사역으로는 공연거리 사역으로 사역으로는 공연거리 사역으로 한국의 민속악기와 부채춤을 이용하여서 노방전도를 하였고 그리고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도 하였고 그리고 문화사역의 일환으로서 카페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팀은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로잔 베이스에서 매년 해왔던 스위스 몽트레 리제너레이션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열방대학 원보이스 팀, 외발 자전거 챔피언인 더스틴과 다른 공연 사역팀과 같이 사물놀이, 부채춤, 드라마로 공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팀은 어린이 사역, 하스피로, 뜻 페스티벌에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의 사역을 소개할 유럽팀의 박조은입니다. 먼저 저희 팀은 2주 동안 헤이그에서 머물면서 레퓨지 캠프 사역과 한인교회 사역을 섬겼고요. 그리고 2주 동안은 암스테르담 YM 베이스에서 머물면서 스트림 에발렌스에서 머물면서 스트릿 에반젤리즘과 홈리스 사역 그리고 컴패션 팀과 함께 게이 퍼레이드를 중보기도 하고 예배하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